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감정평가의 이제 뒷부분, 마지막 이제 부분이죠. 페이지는 이제 210페이지에 내용연수 기준법.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감가 수정하는 데죠. 그래서 감가 수정이라는 거는 감가액을 우리가 산정하는 방법인데, 감가 수정 방법이 있죠. 방법은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방법 중에서는 어쨌든 얘네가 기준입니다. 내용연수 기준법이라는 게. 근데 요 내용연수 기준법이라는 거는 부동산의 가치가 매년 일정하게 줄어든다는 가정이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 간 감가액이 이제 적정하지 아니할 때는 관찰 감가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내용연수 기준법 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그게 정액법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감가 수정 방법에서는요, 여기 있는 이 정액법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정액법의 논리는요, 균등삼각법, 또는 직선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목대로 정액법이라는 거는 매년의 감가액이 일정한다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액법은 이제 내년의 감가액이 일정하다는 그런 가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어디에 쓰여지냐면 건물 등과 같은 삼각자산에 쓰여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원가법이라는 게 건물에 대한 가치 구하는 거니까 건물의 감가액을 구할 때는 정액법으로 구하는 게 기본이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언급이 되면 정액법으로 출제가 되는 게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정액법에서는요, 이게 내년의 감가액이죠. 얘를 구하는 게 중심이죠. 그래서 매년의 감가액이라는 거는 수식도 나와 있지만요. 제주달 원가에서 이게 잔존 가격을 이렇게 빼도 되고요. 이거를 이제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눠서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고요. 아니면은 이제 이거를 1 마이너스 잔가율 이렇게도 구해도 되고요.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가 누계액이라는 거를 구하게 됐을 때는요. 요거는 이 매년의 감가액에다가 경과연수를 곱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정액법이라는 거 하고요. 정률법은 경과연수를 알고 있다라는 가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주어지기 때문에 매년의 감가액만 구하면 감가 누계액을 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적산가액을 우리가 구하고자 할 때는 제주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면 되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는 내년에 감가액을 빨리 구하면 되겠죠. 그럼 거기 문제로 우리가 확인해 보시면은 사용 승인일의 신축 공사비가 6천만 원인데 승인일이 2018년이고 기준시점이 2020년이라는 얘기는 2년이 경과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2년이 경과했으니까 이거는 주어져 있죠. 그러면 매년에 감가액만 구하면 감가 누계액을 바로 구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건축비 지수라는 게 2년 전에는 100인데 2020년에는 110이에요. 그러니까 2년 사이에 물가 상승률이 10%가 발생했다. 그러면 원래 건축비가 6천만 원이었을 때 100분의 110을 통해 가지고 수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00분의 110 하면 1.1이죠. 그러면 수정된 제주달 원가가 6,600만 원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제주달 원가 6,600만 원을 구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맨 마지막에 내용연수 만료 시에 잔가율이 10%로 돼 있어요. 그러면 6,600에 대한 10%면은 여기서 660만 원을 빼란 얘기거든요. 아니면은 이거를 잔존 가격을 구할 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주달 원가고요. 1 마이너스 잔가율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잔가율이 10%니까 1에서 0.1을 빼면은 0.9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6,600 곱하기 0.9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6,600에 대한 10%면은 660이니까 얘를 공제해서 그를 경제적 내용연수가 40년이니까 이걸로 이렇게 나눠서 계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공제한 금액을 40으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요. 이 금액이 148만 5천 원 나와요. 그러면 매년의 감가액이 148만 5천 원이 나왔죠. 곱하기 2 하게 되면 그러면 297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제조달 원가가 6,600이고요. 감가누계액이 297만 원이니까 얘를 공제하게 되면은 6,303만 원 나오겠죠. 예, 요렇게 구하는 요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잔존가격 이렇게 10%에서 공제해도 되고요. 아니면 잔가율 해가지고 요렇게 공제할 때는 10%라 그러면은 제조달 원가 곱하기 0.9, 그죠? 20%면 0.8 해서 제조달 원가를 우리가 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예, 이렇게 예,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액법의 사고는 매년의 감가액이 148만 5천 원씩 매년 일정하게 예, 감가가 된다는 가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옆 페이지에 보시면 정률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 정률법의 사고는요. 얘는 체감상각법. 예, 또는 잔고점감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률법은요, 매년에 얘는 상각률이 일정한 방법이에요. 상각액이 일정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상각률이. 그래서 얘는 초기의 감가액이 제일 크고요. 매년의 감가액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감가액을 우리가 산정할 때요. 예, 거기 보시게 되면 매년의 감가액을 우리가 산정을 할때 전기말 미상각 잔액에서요. 예, 여기다가 상각률을 곱하시면 되는데 이게 정률이란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제조업 원가가 예, 1억이고요. 예, 1억인 기계류가 있다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리고 상각률은 5%를 준다. 예, 근데 만약에 3년이 경과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감가누계액을 구하시오 그러면 자, 1년 차에 보시게 되면 잔액이 1억이죠. 근데 상각률이 5%니까 그러면 첫해 감가액은 이제 500만 원이죠. 근데 2년 차가 되게 되면 500만큼의 감가가 발생했으니까 잔액이 9,500이죠. 여기에 똑같은 정률을 적용하니까 475만 원 이렇게 나오죠. 네, 3년 차가 되면은 9,500에서 475만 원의 감가가 발생했으니까 9,025만 원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똑같은 정률을 적용하니까 451만 원. 그러니까 매년의 감가액을 보게 되면요. 초기 감가액이 제일 크죠. 그래서 가면서 상각액이 점점점 체감하죠. 요거는 우리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고 예, 그 금융에서 배우셨잖아요. 자, 대출 잔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서 이자 계산할 때 이자율이 고정 이자율일 때 잔액은 계속 줄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상환해야 될 금액의 이자가 줄어들겠죠. 마찬가지의 논리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쟤는 매년의 감가액이 일정하다는 게 정액법, 매년의 상각률이 일정하다는 게 정률법의 논리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나온 애가 누구냐면 상환기금법의 논리죠. 아, 요 상환기금법의 논리는 감채기금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게 감가상각액을 구하는 것보다는 자본회수의 논리가 더 강한 거죠. 예, 근데 옛날에는 그게 구별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환기금법의 논리는요. 아, 내용연수가 만료되는 때 감가누계액 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 계산에 이자 상당액을 포함해서 당해 내용연수로 상환한다. 그러니까 이 매년 회수되는 상각액을요. 외부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자까지 가산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상환기금법의 논리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예, 정액법에 의해서 우리가 매년의 감가액을 구했더니 148만 원씩이다.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년 일정하게 감가가 발생한다 그러면 상환기금법은요. 매년의 감가액이 12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면 감가액의 크기가 누계액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요 차이가 나는 거를 이자로 메꿔준다는 얘기죠. 이 매년 회수되는 상각액을 외부에 투자 운영하게 되면 요게 이자가 발생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감가액을 맞춰가는 방법이다. 그래서 초기에 감가액의 구성을 보게 되면요. 요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요렇게 우아양하는 직선으로 나오는 게 정률법이에요. 그래서 초기 감가액은 정률법으로 구하는 게 제일 크고요.
이게 정액법이고 이게 상환기금법일 때, 둘다몇 년의 감가액은 일정해요. 근데 정액법의 크기가 더 크죠. 이 차이는 뭐로 메꿔주는 거냐면, 이자로 메꿔주는 그런 방식이다. 그래서 외부의 투자 운영에서 이 발생되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감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상환기금법 하나밖에 없다. 이런 정도로 인식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얘네들은요, 매년의 감가액이 이렇게 일정하게, 가치가 감소된다는 가정인데, 현실적으로 건물의 가치라는 거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가치의 감가가 더 커지는 거지, 일정하게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게 관찰 감가법이에요. 그래서 평가사가 직접 육안으로 관찰해서 현실에 맞게끔 감가액을 조정하는 방법인데, 관찰 감가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평가사가 직접 관찰해서 감가액을 조정하니까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이건 주관적이라는 거죠. 평가사의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서 감가액의 조정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관찰 감가법에서는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단점 중에 하나가 감정평가사의 개별적인 능력이나 주관성에 좌우되기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관찰 감가법의 논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해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분해법이라는 거는 내구성 분해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 분해법에서 감가액을 산정할 때는요, 이 감가 요인을 갖다가, 예, 물리적 감가, 예, 그 다음에 기능적 감가,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로 이렇게 세분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얘네를 치유가 가능한 감가와 치유가 불능인 감가로 또 세분하는 경우죠.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가치가 회복이 되는 감가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것도 있는데, 경제적 감가는 치유가 불가능한 감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외부 요인에서 발생하는 감가거든요. 공항 주변의 주택이, 공항에서 이 비행기가 이착륙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이 있죠. 예, 그것도 일정에 보면 감가의 대상이 될수 있는데, 그러면 그 비행기 소음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공항이 이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주택에다가 비용을 투자한다고 해서 회복이 되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적 감가는 치유가 불가능한 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순차적으로 구한 다음에 전체를 합산해서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다라는 정도, 예, 제목 정도만 출제가 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간접법은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고요. 예, 시장 추출법이라는 거는 시장의 유사한 사례로부터 감가액을 도출하는 방법이고, 임대료 손실 환원법이라고 돼 있죠. 만약에 신축 건물하고 중고 건물이 있으면 임대료의 차이가 발생하겠죠. 예, 그래서 그만큼을 감가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이다. 예, 이런 정도로만 예, 인식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내용연수 기준법. 그중에 정액법, 정률법의 비교 정도는 정확하게 해두시고, 개러구한 감가 누계액이 적정하지 아니할 때는 관찰 감가법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212페이지에 감정평가 목적액, 그것도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기억하시면 되겠는 게요. 감정평가상의 감가수정과 기업회계상의 감가상각의 비교가 있죠. 여기 비교해서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구별을 하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감가 수정의 논리고요. 이게 이제 감가 상각 이런 개념인데, 감정평가상에서는 재조달 원가를 기초로 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감가액을 공제해서 적정한 시장 가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감가 수정의 목적이라고 그러면, 여기 기업회계상의 감가 상각에서는요,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여기서 감가액을 공제해서 여기는 장부 가치를 구하는 게 목적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기억하실 거는 얘는 재조달 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바뀌면 예, 틀리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내용 연수도요. 여기는 이제 경제적 내용 연수를 중시하죠. 예, 근데 여기에서는 법정 또는 물리적 내용 연수를 기초로 하고 있다. 그래서 얘는 현실에 맞는 시장 가치를 구해야 되니까 얘는 관찰 감가법을 인정을 해요. 예, 이걸 인정하는데 여기는 장부 가치를 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관찰 감가법을 인정을 안 한다.
예, 이런 거 차이점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거 두 가지 비교의 논리 정도, 예,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원가 방식의 장단점이라는 건요, 일단 신축 건물에 적합하죠. 신축은 감가가 그게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공공 또는 공익 목적의 부동산이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왜 어느 시도를 가든지 간에 청사가 있겠죠. 시청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걔네들도 매매하거나 담보로 대출받았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걔네들은 시장성도 없고 수익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식에 의해서 그 가치 평가가 가능하다. 그래서 얘네들의 가치 평가에 적합한 방식이 원가 방식이다. 그런데 원가법의 또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감가 수정을 하는 것이 참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 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용이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지역성의 차이도 반영을 못 한다는 얘기죠. 건축비만 갖고 판단하니까. 같은 건축비가 들어갔어도요, 이게 강남에 지은 건물이냐, 아니면 지방에 지어진 건물은 시장에서는 가치 차이가 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차이는 반영하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의 크기에 의해서만, 예, 가치를 판단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원가 방식에서,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적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적산법이라는 건요, 대상 부동산을 임대차할 때 들어가는 이 기초가액에다가 기대 이율을 곱하고요, 여기에다가 필요 재경비를 가산해서 구한다. 예, 그래서 적산 임료를 구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기초가액이라는 거는요, 내가 만약에 이 부동산 전체가 있으면 얘를 통으로 다 임대를 주는 개념이면 그 비용이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요 중에 내가 한 층만 분양을 받아서 임대 사업을 할수 있으면, 예, 그것만 포함을 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임대 사업할 때 들어가는 게 10억이고요. 임대 사업에 따라서 내가 기대하는 이율이 10%다. 예, 그러면 10억에 10%면은 1억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필요 재경비를 가산한다는 것 정도는 기억해 두세요. 얘를 공제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요 경비가 2천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2천에 대한 거를 여기다가 플러스 해줘야지 10%에 대한 기대율이 유지가 되죠. 얘를 공제하면은 이게 유지가 안될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예, 가산해서 구한다는 거, 이론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 때. 그래서 적산법은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 원가법은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라는 거를 용어상에서 구별하는 게 필요하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3방식의 두 번째가 비교 방식의 논리가 있죠. 예. 예, 비교 방식에서 우리가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거기 의의가 나와 있는데요.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하고 비교해서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과 시점 수정과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한다. 임대료 산정한다면 틀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는 제일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거래 사례에 채택하는 거죠. 가장 적합한 사례를 채택하는 것이 평가를 할때 정확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위치의 유사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위치의 유사성의 논리는요, 일단 평가사 입장에서는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례를 구하는 게 제일 좋은데, 현실적으로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례는 구하기 어렵죠. 그러면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구하면 제일 좋은데,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구하기 힘들면 유사 지역에서 구해서 지역 요인에 비교가 가능한 사례는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물적 유사성이죠. 평가 대상 부동산하고 사례하고는요, 지목이나 면적이나 구조나 이런 것들이 유사한 부동산을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차이가 있다면 개별 요인의 비교를 통해서 보정이 가능한 사례를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점 수정의 가능성이에요. 자, 우리가 구하는 사례는 사례잖아요. 이게 어제 거래된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얘를 현재 시점에, 기준 시점 현재 가격으로 우리가 전환해 주려고 그러면 뭐를 꼭 알아야 되냐면 거래 시점에 파악이 가능한 예, 그 사례를 수집해야 된다는 얘기죠. 거래점이 파악이 안 되는 사례는 수집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끝으로 사정 보정의 가능성이 있는 사례. 원래
특별한 사정과 동기가 개입되어 있지 않는 사례를 구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구하다 보면 특별한 사정과 동기가 개입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보정이 가능한 게 있고 보정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는데, 보정이 가능한 사례를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이 기본적으로 다 충족이 돼야 돼요. 요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사례로 채택할 수가 없다. 예, 요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대표성이 있는 매매 사례가 있고 대표성이 없는 매매 사례가 있을 때요. 예, 기본적으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계열 기업 간에, 기업 간에도 뭐 어떤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약에 계열사에서, 부동산을 매물로 내놨을 때, 그걸 시세보다 아주 비싸게 매입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런 경우는 시장에서 일반적인 거래가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는 대표성이 없는 매매 사례라고 보고 채택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경우죠. 예. 그 다음에, 사례를 채택하고 난 다음에, 사례를 정상화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거래 사례하고 우리가 대상 부동산하고의 격차가 있을 수 있죠. 예, 그걸 우리가 보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례의 정상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 사례를 예, 대상 부동산의 현황에 맞게끔 보정해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정 보정이죠. 그래서 이 보정 작업을 거칠 때는요, 항상 기준이 되는 게 사례 부동산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대상 부동산. 그래서 기준이 되는 분모를 사례를 쓰는 거는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도출하니까. 그리고 모든 비교 항목은 100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비율로 이렇게 수정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사정 보정 작업을 할 때 뭐 이런 게 있겠죠. 사례 부동산이 거래 당사자의 개별적인 사정 때문에 시세보다 20% 싸게 거래됐다는 거죠. 그런데 대상 부동산은 싸게 거래된 사례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걸 보정해 주려고 그러면 대상은 관계가 없으니까 얘는 100이고요. 얘는 100에서 20% 싸게 거래됐으니까 빼주면 돼요. 그죠? 열세하면 빼주면 되고 우세하면 더해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80분의 100이 되면은 1.25가 나와요. 예, 계산하면. 그러면 만약에 사례를 수집했는데 사례가 8천만 원짜리인데 시세보다 20% 싸게 거래됐대요. 그럼 사정 보정을 통해서 곱하기 1.5를 하게 되면 얘가 1억으로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정해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사례가 분모, 대상이 분자에 있다는 거, 비교 기준은 1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주는 게 시점 수정인데요. 시점 수정이라는 거는 거래 시점의 가격을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 시점을 알아야겠죠. 근데 얘를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할 때 시점 수정하는 거는 아까 여러분들이 해보신 거예요. 뭐 할 때? 예, 우리가 아까 이제 원가법에서 예, 감가액, 이제 부동산의 적산가액을 구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거래 시점에서는 6천에 거래가 됐는데 그 사이에 물가가 10%가 올랐다. 그럼 100분의 110을 하게 되면 1.1이죠. 그럼 수정된 거래 사례 가격은 6,600이다.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하는데 계산을 할 때는 이걸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계산을 해줘요. 예, 그래서 특정 A지 뭐 B구의 C지역의 지가 상승률이 5%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100분의 105 개념이니까 1.05로 이렇게 수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이따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점 수정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하는 게 뭐냐면 지역 요인하고 개별 요인을 비교하는 경우죠. 예, 근데 이 지역 요인을 비교하거나 개별 요인을 비교할 때도요, 똑같아요, 과정은. 여기가 사례 지역이고요. 예, 여기가 대상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똑같이 100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사례 지역이 얘보다 10% 우세하다 그러면 여기다 플러스 10 해서 보정해 주면 되고요. 얘가 열세하다 그러면 마이너스 10을 해서 보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개별 요인 비교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이제 개별 요인 비교를 할 때는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 번에 비교가 들어갈 수 있고, 평정법이라고 해서 항목을 나눠서 이렇게 비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로 조건이라든가 또는 접근 조건이라든가 또는 행정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개별적인 요인마다 차이가 있으면 예, 그대로 또 보정이 들어가면 되는 케이스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사례를 이제 정상화 시켜주는 거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치를 도출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그거를 거기 여러분들이 215쪽에 보시면 예제가 있죠. 예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게 되면, 거래사례비교법에서 구하는 건요, 사례 가격으로부터, 우리가 사정보정이라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점수정이라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요인 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요인.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면적을 비교해서, 비준 가액을 도출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비준 가액은 사례 가격과 비교해서 거기에 준하는 가액을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거기 215쪽에 예제를 보시게 되면요. 거의 이렇게 돼 있죠. 거래 사례 가격이 3억 원이다. 근데 통상 사정 보정 작업은 별도로 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거기도 이제 우리가 구성에 있었을 때, 사정 보정 요인은 없다라고 해놨죠. 걔는 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점 수정이라는 걸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점 수정은 별도로 하지 않고요. 얘는 거기 있는 지가 변동률로 대체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 조건을 보시면 동그라미 네 번째에 지가 변동률이 있죠. A 도시 주거 지역이 몇 프로 상승했다? 4%. 그러면 기준이 되는 사례는 100이고요. 이거로부터 4% 상승했으니까 플러스 4 하시면 돼요. 100분의 104니까는 1.05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 이제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역요인 비교해서요. 사례를 우리가 인근적에서 수집하면 지역요인 비교는 안 해도 되는데 대부분 여러분 시험에서는 인근적에서 수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다섯 번째 보면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 인근 지역에 위치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개별요인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얘도 항목을 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냥 묶어서 줄 수가 있어요. 거기 개별요인을 보게 되면 거래 사례에 비해서 5% 열세하다고 그러죠. 대상 토지가. 그러면 대상이 분자에 들어가고 사례가 분모가 들어가잖아요. 똑같이 100인데 대상 토지가 거래 사례에서 5% 열세하면 5를 빼주면 돼요. 우세하다 그러면 더 해주면 되고. 그럼 100분의 95가 되니까 계산하면 0.95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비교 항목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통상 세 개는 줘요. 그러면 마지막에 뭐를 한번 봐야 되냐면 면적을 한번 보셔야 돼요. 대상 토지는 120인데 사례는 100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항상 사례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가 대상이 120. 그럼 100분의 120이면 1.2가 되거든요. 그러면 얘네 세 개를 먼저 곱하셔야 돼요. 여기서 바로 곱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여기 숫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1.1856 이렇게 나오죠. 그럼 3억 곱하기 1.1856을 곱하시게 되면 3억 5,568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실제로 이렇게 한번 곱해서 이걸 도출하시고 곱해서 이게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방법은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를 기초로 도출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객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라든가 뭐 이런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얘가 좀 적정한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얘가 또 어떨 때는 안 되냐면 이 극도로 이제 호황이거나 불황이 막 너를 뛸때 있죠. 이때는 사례를 가지고 호황일 때 거래된 사례. 불황일 때, 지극히 불황일 때 거래된 사례를 가지고 현재 시장 가치를 구하기는 참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주로 이 계산 논리가 나오니까 계산하는 요령을 조금 배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비교 방식에서 임대를 구하는 거를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임대 사례 비교법도요, 똑같아요.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에 여기는 임대 사례하고 비교하죠. 거래사례비교법은 거래사례하고, 그래서 절차는 다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임료의 종류를 보게 되면 순임료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임대사례비교법이 됐든 적산법이 됐든 간에 구하고자 하는 거는 실질임료인데 이건 총임료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순임료 플러스 필요 재경비의 합으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수한 의미의 임대료를 순임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질임료에서 필요재경비를 공제한 것을 순임료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실질임료는 총임료를 얘기하더라. 지불임료는 매월 지불하는 이제 순수한 월세 뭐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지불임료 이런 정도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시가 기준법으로 우리가 토지가 치구하는 게 있는데 걔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공시가 기준법. 예, 217페이지에 보면 공시가 기준법이라고 있죠. 걔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제일 먼저 비교 표준지 있죠. 예, 얘로부터, 예,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이제 시점수정이라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에 비교를 해요. 그래서 이제 토지 가치를 구하는 방법인데, 먼저 이제 기억하실 거는 여기는 사정 보정 작업이 있는데, 여긴 사정 보정을 안 해요. 왜? 표준지로 선정이 될 때부터 이미 사정 보정 작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정 보정 작업은 예, 별도로 또 행하지는 않는다.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거기 여러분들이 218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예제가 있죠. 예. 제시된 자료를 활용해서 감정평가가 된 규칙에서 전항 공시가 기준법으로 평가한 토지 평가를 물어봤죠. 예, 거기 보시게 되면 비교 표준지가 있는데 공시가가 이제 200이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도 똑같이 시점수정은 뭐로 하면 되냐면 지가 변동률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네 번째 가면 지가 변동률이라고 그랬죠. 근데 몇 프로 상승했다고 돼 있어요? 5%. 5%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4%면 100분의 104하면 되고요. 5% 그러면 100분의 100 플러스 5를 하면 돼요. 100분의 105니까 1.05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사례를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사례를 구했으면은 예, 지역 요인 비교는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다섯 번째 보면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의 인근 지역에 위치해서 동일하다. 그러니까 얘는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개별 요인을 비교 들어갈 때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에 비해서 가로 조건이 몇 프로가 열세해야 돼요? 5%. 그러면 열세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빼주면 된다고 그랬죠? 대상 토지가. 그럼 5를 빼주면 되죠. 그럼 100분의 95가 되니까 0.95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은 거꾸로 20% 우세해야 돼요. 그 우세하면 더 해주면 돼요. 그러면 100분의 120이니까 1.2가 나오겠죠. 그쵸? 예. 다른 조건은 이제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게 요거 세 가지죠. 예. 세 가지를 갖다가 곱하시게 되면 나오는 이제 수치가 있겠죠. 그래서 200에다가 곱하시게 되면 239만 4천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하고 얘하고 구성이 거의 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몇번 연습하시면은 금방 예,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요런 과정에서 정리해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혹시 계산 문제를 감정평가 이 방식에서 계산 문제를 혹시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두 가지를 권해 드리는 거죠. 예, 요거는 단순 대입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3방식 중에서 원가 방식하고 비교 방식에 관한 논리를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수익 방식하고 뒤에 가격 공시 제도, 예, 요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